남해안 청정 해역의 바닷속 비경을 10년 동안 영상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멸종위기종의 보고인 남해 바닷속 세계를 조민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갈매기 섬으로 유명한 통영시 홍도 앞바다. 수심 10m 속 연산호 군락지가 다채로운 빛깔을 뽐냅니다. 바다의 소나무라 불리는 천연기념물 제456호 하얀 해송이 반갑게 손짓하고 멸종 위기종인 해마가 춤을 추듯 논일고 있습니다. 통영시청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가 고향인 통영 앞바다 속 비경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은 모두 280여 점. 10년 동안 800여 차례의 잠수 끝에 태어났습니다. 통영에 한 10년 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통영시 전역에 해마가 다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로 물이 맑구나. 진흙 바닥에서 눈만 내밀고 봄을 기다리는 도다리. 여름철 거대한 회오리를 이루는 욕지 고등어떼의 군무. 화려한 빛깔만큼 독성을 지닌 캐피쉬의 무리. 바닷길을 안내하는 청보까지. 진귀한 장면들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그 열대어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저희가 그 기록을 하고 관찰을 해서 시민들도 통영 바다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도.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통영 바닷속의 비경은 이번 달 말까지 통영시청 무료 전시회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